인지도 어때요? 어르신 인지도 어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알죠?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알아봐 주시는데 다른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어른들이 알아보더라도 어? 엑소의 찬열이다 아, 이렇게 그렇구나. 어떻게 알고 뭐라고 항상 그래? 어떤 프로그램 잘 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이름은 모르고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? 거의 저 이름은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창렬아 이런 적은 없고요. 아 그런 적은 다행히 없지. 소들을 보. 어 너무 토크 찬열 씨한테만 가네. 아니 지훈 씨하고 찬 씨한테 금방 오는데 찬열 씨한테만 가. 어차피 다 살지 못해. 어떻게 살면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. 아니야, 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찬열 씨한테. 예예. 아 머리도 저 정말 요즘 트렌드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. 네. 아, 이런 생각 왜 한지 모르겠어요. 아니 저 수호 씨는 어때요? 지금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 아파트에 산 지 한 4년 돼가는데 아직도 경비 아저씨께서 저 그냥 잘생긴 청년으로. 아, 좋네. 잘생긴 청년으로. 잘 청으로. 최애는 어때요? OST 때문에 이제 드라마 OST로 좋았어. 네 그런 드라마 OST 잘 들었어요 해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대신 한 40대로 조금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저도 어르신들께서도 아직 많이 몰라. 아 그래요. 하세요.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인데 네. 우리가 저 멤버들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. 이 기회로 이제 엑소의 인지도를 좀 어르신들까지 네. 우리 저 박명수 네. 씨가 한번 좀 아시는지 어르신 대표로 또 나오셨대요. 네. 네.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진짜 어려워요. 야 이거는 뭐 아 이거 알아야지 이제. 우와. 아 이거는 쉽지. 아 너무 쉽다. 에이. 아 근데 이게 좀 얼굴을 상당히 너무 비슷하게. 네. 그렇죠 약간. 네. 이거 좀 비슷하게 했네. 예, 예,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부터 최연우 마술사 아니에요? 최연우 마술사 아닙니다. 탈락. 네. 아, 여기 저희부터 한번 찾아주시면. 네. 어디 있어요 네. 이 세 명? 자, 이 세 분을 좀 찾으세요. 박명수 씨. 찬열 씨를 제일 좋아하니까 찬열 씨. 찬열 씨부터. 찬열 씨부터. 찬열 찾으세요. 어, 너무 쉽지 않아요? 이름을 떠나서 사람을 찾으세요. 네. 저도 있어. 그래도 찬열이는 찬열 사람. 아~ 어, 이 정도면 거의. 첸. 네, 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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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겠다. 은혁이. 아, 레이. 아유. 네 손을 왜 그래? 아, 나 차라리 들리면 욕먹을래. 그러지 마. 자, 대략 수호. 수호 한번 쳐. 수호 한번 쳐. 수호는 잘생겨도 알지. 예, 네, 수호. 어디 있어요? 야, 진짜 너무 귀여워. 야, 네가 다 같은 데서 한 거야. 뭐야, 뭐야. 그게 뭐야. 아, 근데 이거 사진을 진짜 조금. 하지원 씨 아니야, 하지원 씨. 수호 어디 갔냐, 진짜? 아, 수호 씨. 수호 어디 갔냐, 진짜? 아니, 수호 씨는 어디 있어, 근데? 맨 왼쪽. 맨 왜 수호 뺀 거야? 예, 예, 여기, 여기. 수호예요? 수호. 하지원 씨, 마술사, 최영우 씨. 아니, 근데 저 참...